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좀 일이 늦게 끝나서 이제 막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녹화 시간 기준으로 오늘 수요일인데 영상이 아마 못 올라갔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은솔우와 레미킹이 협업한 노모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는데 그게 또 옐로 달러 사인을 또 받았어요. 지난달에 악몽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이의 신청을 해놨고 지금 검토 중이 떴거든요. 검토 완료로 해제가 되는 대로 제가 영상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두 시간 전에 라킷베이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거든요.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세븐살? 뭐 아무튼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몽골 힙합의 판을 보면 라킷베이가 몽골 힙합의 약간 최고의 래퍼인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이제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몽골 힙합에 그는 에미넴 같은 래퍼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알 것 같고, 물론 일부 분들은 에미넴이 무슨 말이냐, 라킷베이는 라킷베이인 거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라킷베이가 이렇게 선보이는 음악의 방향을 보면 솔직히 에미넴과 유사하다고 얘기가 나올 법해요. 뭐 팝적인 곡들도 에미넴은 상당히 잘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에미넴이 또 다른 이제 닉네임인 뭐 슬림 쉐이디, 마르션 매러스 같은 예명을 사용하면서 내면의 또 다른 자아를 보여주면서 그 본성에서 악동 같은 그런 신랄하고 굉장히 현란한 플로우와 라이밍을 구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쇼킹한 가사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라킷베이도 내면의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곡들을 많이 썼잖아요. 최근에 이제 플라워의 디스전 같은 것도 있어서 저는 라킷베이의 어떤 야수 같은 본능? 약간 그런 것도 좀 느낄 수도 있었고, 이 영상은 아직 시청을 하지는 못했는데 왠지 느낌이 좀 밝은 팝5의 곡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곡 한 번은 또 다시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곡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영상을 시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라킷베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감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역시 뭔가 인트로부터 난 느꼈어. 이게 뭔가 기존에 요즘에 보여줬던 어떤 굉장히 현란한 플로우와는 약간은 다른 샘플링이 있나봐요? 그치, 원래 제가 라킷베이라는 래퍼를 입문했을 때는 다 이런 류의 가사를 쓰던 래퍼였어요. 뭐 패밀리 러브, 사랑, 따뜻함이 느껴지는 가사들 있잖아요. 뭔가 가사가 인생의 진리 같은 그런 얘기들 같은데? 나는 겨울이고 너는 7월이라는 가사가 너무 좋다. 약간 락 어프로치적인 성향이네요. 에미넴도 이런 걸 잘했잖아. 근데 에미넴처럼 불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라킷베이라는 래퍼한테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라킷베이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 물론 맞겠지만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릴 때 안 좋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젊은 사람들한테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계속 모험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가사가 왜 이렇게 시적이야? 가사 진짜 좋은데? 이 곡에서는 락킷베이의 릴리시스트적인 모습? 약간 시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몽골의 배경. 외국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 초원이 제가 살면서 보지 못한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이색적이고. 와.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몽골 래퍼들은 뭔가 몽골이라는 나라의 배경, 환경 때문인지 힙합 뮤직비디오 찍을 맛이 날 것 같아. 광활한 대자연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진짜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자신이 희생을 해서 행복을 만들라는 얘기도 좋다. 그렇죠. No pain, no gain. 요즘 같은 시대에 좀 가장 냉정하지만 아픔이 없이는 아무런 성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죠, 진리야. 가사가 완전 계몽적이라서 이거는 연령 상관없이 다 봐도 좋을 것 같은 가사다. 솔직히 저는 가사 보니까 교과서에 나올 법한 가사 같다고 생각했어요. 와, 이거 방금 여기 어디예요? 와, 여기. 제가 자꾸 뭐 몽골의 초원 너무 장엄하고 멋있고 막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뮤직비디오로 담으니까 너무 웅장한 거야. 진짜 대자연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작아. 지금 목소리가 샘플로 사용되는 목소리도 락킷베이죠. 락킷베이 본인의 곡을 본인이 샘플링한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 제가 이거 크레딧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우리의 삶에 유익한 가사들, 계몽적인 곡, 교육적인 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적인 가사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하니까 그냥 가슴에 팍팍 와닿는 거 있죠. 참 이래서 보면 락킷베이의 음악적인 면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락킷베이가 요즘은 이제 켄드릭 라마 같은 래퍼로 얘기를 하겠죠. 플라워의 디스전을 볼 때 저도 가사를 막 뭐 어설프게나마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락킷베이의 가사를 해석을 해가면서 막 느낀 건데 투사 같은 면모도 있었다. 전사 같은 면모. 그러니까 랩이 무기라면 진짜 락킷베이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갖고 있는 투사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 면모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돌아보면 가정적이고 그리고 따뜻하고 좀 인생의 진리 같은 걸 얘기를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뭐 라이프 익스페리언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삶의 경험 같은 걸 얘기하는, 철학 같은 거를 얘기하는 래퍼. 저는 그런 점들이 자꾸 뭐 에미넴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에미넴의 뭐 스탠이라든가 The Real Slim Shady라는가 My Name Is 같은 곡에서 에미넴의 좀 루나틱 같은 똘끼 같은 면을 많이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Not Afraid 같은 곡을 보면 인생을 살면서 고뇌하고 느꼈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뭐 스스로 이겨내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가사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팝적이고 따뜻함을 얘기하는 가사를 쓰기도 하고, 그런 면모들이 이 사람한테는 힙합이라는 틀 안에서도 너무 자유롭다,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보면서 아 역시 뭐 힙합 팬들의 지지를 떠나서 몽골 음악 팬들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 이유가 있다 라는 거죠. 물론 이런 곡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 음악적 취향이 좀 아니에요. 아니지만 아, 이 사람의 대단한 어떤 랩 실력이나 이런 재능들을 보고 나서는 뭔가 이런 곡을 들어도 뭔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지. 사실 저도 에미넴의 리안나랑 함께한 막 Just The Way You Are 같은 곡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들었을 때 싫지 않은 이유가 에미넴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에미넴이니까. Only One, 유일무이한 에미넴이잖아요. 고트로 불리는 래퍼니까. 진짜 뮤직비디오가 외국인인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이야. 와, 이 자연환경 어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